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날입니다. 요즘 하루종일 핸드폰과 컴퓨터를 달고 살아서 그런지 숙면을 하고 자지 못하다가 새벽에 몇 번씩 깨는 일이 되게 잦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바로 체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어두워지게 되면 분비가 되면서 잠에 들게 되는 건데, 빛을 받게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몸을 깨우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식물성 멜라토닌 성분으로 개운한 아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서 저도 먹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뉴트리코어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바인 제품이에요. 멜라토닌은 뇌의 손과 체에서 분비가 되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분비가 되어서 잠을 오게 하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최고조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침에 빛이 들어오면 다시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내의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가 되면서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우선 국내에서는 이 멜라토닌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바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구로도 구할 수가 없고 병원 처방약으로만 구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식물성 멜라토닌이 제조 및 판매 허가가 나와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더라고요. 시중에 여러 가지 멜라토닌 제품들이 있지만 멜라토닌 함량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건 이 뉴트리코어 멜라바인이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있는 한정당 멜라토닌은 1mg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판매를 하는 제품들 중에서 대부분이 실제로는 멜라토닌을 함유를 하지 않고 있고, 제품 자체에 사용이 된 게 아니라 제조에 사용이 된 원물이 식물성 멜라토닌이 풍부하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성분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하거든요. 이 제품은 100% 식물성 포뮬러인 멜라크리즈를 한정당 120mg을 함유를 하고 있고, 편안한 휴식을 위한 시너지 원료인 태아닌, 해조분말, L-트립토판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산화규소나 스테아렌산 마그네슘, 합성 향료 등의 7가지 유해 물질은 무첨가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더 믿고 먹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꼭 잠에 들고 나면 두세 번씩 깨곤 하는 저로서는 수면이 진짜 정말 정말 필요한데, 그럼 저도 이 뉴트리코어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바인 제품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 박스에 총 30종이 들어가 있는데,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필요에 따라서 한정해서 3종을 섭취를 해주면 되는 제품이에요. 저는 일단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한정만 먹어봤는데, 확실히 잠들기 전에 이렇게 먹었더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가볍게 눈이 떠지는 느낌이었어요. 개운한 아침을 맞으러 할 수가 있어서 업무에 치인 하루 끝에 먹고 자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열심히 챙겨서 먹으려고 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뉴트리코어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바인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뉴트리코어 식물성 멜라토닌 멜라바인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